잘 들리시죠? 아니 근데 영어가 진짜 딱 스타만 할 줄 알아요. 그렇죠. 예. 예. 세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아, 진짜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제 기준에서 이해할 수 없네요. 아니 휴대폰을 여기 모니터 앞에 놔두면은 마이크가 터진대. 그래가지고 휴대폰을 여기 앞에다가 놔두지도 못해. 아 이제 괜찮아. 스피커 문제였던 것 같아. 나 놔둬도 괜찮아. 근데 오늘은 제가 선생님이니까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아, 아, 아 예. 근데 아, 게임 시작하고 나서죠. 예. 아, 그건 게임 아, 시작하고 나서니까. 지금 뭐 회사이니까. 예. 아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컴퓨터는 좋은데 컴퓨터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컴퓨터 썩었어. 아 그래요? 컴퓨터... 아니 좋은 거예요 이거. 컴퓨터는 어디? 네이버도 완전 쓰레기잖아요. 컴퓨터 스마트폰? 스마트폰. 전 PC 팩토리. 컴퓨터는 스마트폰이세요? 아 저는 피규어는 피규어 메이트 웹하든 비팔 0005에 그렇죠. 골뱅이죠. 예. 오... 컴퓨터는 스마트폰이죠. 저 소원 받는데 오늘도 역시 오늘도 역시. 마이크 크다고요. 그죠? 자 오늘도 역시 후디스 카카오 닙스와 함께합니다. 여기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미친 새끼야. 스폰서 그만 쳐받아 진짜. 오늘도 후디스 카카오 닙스랑 함께합니다. 아 씨발 이거 얼마 갖고 왔냐? 이거 나한테도 들어왔던데. 너 해내 이거 좋아. 물만 마시면 돼. 아 진짜? 물만 마시면 돈을 준다. 이거만 먹으면 돼 새끼야. 아, 그래? 아 나한테도 왔는데. 어 마이크 올린다고요? 잠시만요. 이걸 줄이면 되겠다. 됐나? 어. 이제 안 줄리.. 이제 됐어요 형님들? 이제 됐어요? 아 이게 그거라서 그래요. 그래 방이라서 구조상이라서 조금 아. 올리는 것과 형방분들 와 푸레니님에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푸레니도 감사드리고요. 이게 아마 형방분들은 적응하기 힘드실 거예요. 아 푸레니님 옥장에 감사드립니다. 아 또 감사합니다. 자 일단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그 뭐냐 마이크 뭐 이런 거는 영어가 세팅을 그냥 이제 스타 실력만 어 좋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니랑 네. 내랑 성량이 좀 커서 그래. 어 아니 어 이게 그리고 방이라서 네. 울려서 그래요. 이게 맞아. 방이어가지고 원래는 안 울리는데 가운데 사람 색깔 왜 이렇냐고요? 아니 이거 조명이 안 들어가. 아니 그냥 얼굴 색깔이에요. 사람 아니, 얼굴 색깔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아니 그 조명이 가운데 안 들어가네요. 아 근데 이불 하나 여기 갖다 놔 그러면 안 울려. 어 이불? 어 그냥 이불 하나 여기다가 살짝으로 되는데 이불 하나 갖다 놓지? 그러면은 안 울려. 어. 창문 살짝 열었다 이거. 어, 오케이. 어. 창문 살짝 열었게. 아 가세 영상이죠? 와 성취! 아 성취야! 야, 제자가 스승님 엉덩이 맞으시는데. 아, 근데 진짜 형이 진짜 영호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 이 덕분이지, 임마. 아. 그때 네가 술 한 잔 퍼먹고 이제 위액이랑 토할 때 영호랑 나랑 많은 얘기 나눴거든. 네가 코 골아주고 둘 다 못 잤을 때. 아,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어디갔어? 아, 또 20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20개 감사드리고요. 아, 호대 형님 어서 오시고요. 와, 우리 또, 아, 태양이. 아, 감사합니다. 네. 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영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 진짜 영호가 게임을 하면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와 또 영호가 영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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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는 소리 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구나.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아 소리 소리 지르면 안 되겠다. 소리 지르면 안 돼. 그래요? 싸우팀 왜 나도 목소리 큰 편인데 진짜 이 두 명하고 있으면 안 된다. 나도 감사합니다. 사오게 또 감사합니다. 아니 영호가 솔직히 말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지켜보지만 말고 예. 와 하나뿐이 이영호게. 와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기는 약간 리액션을 ASMR처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천이영호게. 아 감사합니다. 하나뿐이 이영호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두 분 중에 어. 한번 연습 좀 해가지고 네. 일단 연습 좀 일단 합시다 일단 아니 그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네. 영호가 딱 봤을 때 저기 그 뭐냐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기준하는 뚫을 확률이 몇 퍼센트? 아 솔직하게 진짜 아니, 이번 예상 알았어 몇 퍼센트 몇 퍼센트요? 어. 내 제자지만 어. 10% 아, 와 근데 많이 너무 쳐주네. 많이 줬나? 많이 쳐주네. 아 또 패딩도 100개도 감사합니다. 네. 그 다시 말할게. 그쪽 배그 BJ잖아요. 뭐 하는 거야 요새. 그쪽 내가 진짜 여기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아니 나는 영호가 방송을 좀 켰을지도 요새 안 좀 이렇게 많이 안 뭘 안 켜요. 뭘 안 켜요. 맨날 켜는데. 밤에는 다가갈 수가 없어요. 아니 맨날 켜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거야. 밤에 왜요? 심려 좀 많으시니까. 아니 뭐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영호가 요즘에 진짜 리마스터되고 시청자 더 많아졌어. 네 더 많아졌어. 제가 하면 이제 좀 실화할까 봐요. 아니 그럼 저는 뭐, 저는 솔직히 한 요새 하는 거 봐서는 20%에 40% 옵니다. 20%에 많이 줬네? 어, 좀 많이 봤어. 40?
아니 근데 왜냐면 열심히 하잖아요 제 스타를. 진짜 배그만 하잖아요. 내 제자지만 진짜 난 오늘 할 말이 많았어. 난 진짜 오늘 야구받다 들고 여기 있어요. 아니 근데 저 진짜 오전에는 내내 스타만 합니다. 하루 오전 6시간 씩 근데 안 하면 안 되냐 그냥 씨발. 레더 2250. 아니 레더는 그럼, 상관이 없어. 게임하는데 그리고 이 형들도 고집이 없는데 고집이 왜 이렇게 세? 빌드 고집이. 고집 좀 없애요 좀 이제. 아니 근데 조병세한테 111 빌드 받고 나서 이제 원벽 더블 같은 거 안 해. 111 빌드는 좋아요. 네. 근데 단기간에 사실 예산 투키에는 너무 변수가 많아.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네. 철구형을 위한 이 빌드야. 왜냐면 철구형이 맨날 상대를 못해 그거를. 그게 아니라 철구형이 맨날 원벨업 더블 하는 거 알잖아. 맞아. 그래서 맨날 시비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좀 변. 와 시시시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영웅방 클라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저그전, 테란전, 토스전 중에서 뭐 제일 잘하는 종족전이 뭐라고 생각해? 아 부담 가지 말고 얘기하세요. 그래도 저그전이 좀 아 저그전 그나마 괜찮다. 토스전 토스전 저그전 아니 저그전 아니 그러면은 네. 이게 선수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 되잖아. 그쵸. 일단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좀 알려줘. 아니, 장점은 장점은 그래도 철구전. 아 근데 죄송한데 그것도 요새 영태 중이라고 하잖아 진짜. 장점은 그래도 타이밍이 좀 날카로울 때가 있어요. 진짜로.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없이 근본 없는 빌드. 근데 그게 날카로울 때가 있어. 아마추어 타이밍. 날카로울 때가 있어. 프로들은 그런 거 당황하거든. 그렇지. 근데 이제 단점은 좀 많지만. 그거 빼고 다지만 그 중에서도 고집이 너무 세요. 아, 진짜 내가 어제 무슨 그 약간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그 대우를 바라잖아요. 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요. 아니 그럼 진짜 해초리 하나 들고 오늘 잠시만요. 아 우리 둘 중에서 그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대든다. 그럼 뒤통수나 바로 때려줘. 아 진짜 가능해. 근데 아 정말 선배라 정말 못해요. 아 때리진 못하고 전 딱방 같은 건 할 수 있어요. 그게 더 기분 나쁜데. 아, 그럼 퍼즈 걸고 딱방 때려. 오케이 콜. 퍼즈 걸고. 퍼즈 걸고 딱방 때려. 일단 손 내 손 한번 때려보죠. 저 좀 세요. 괜찮네. 아닌가? 오케이. 아니 그리고 이마에 맞는 거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번에 예선 맵이 나왔잖아요. 당신은 이제 예선 안 하지만 시드지 않습니까? 1번 시드라서 당신은 예선 안 하지만 이번 테란 토스 저그전 딱 봤을 때 테란 입장에서 예선 완전 개 꿀이지 않습니까? 예선 맵. 진짜? 아 왜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개 꿀이잖아요. 아니 왜냐면 톤 좋아. 톤 저도 근데 처음에 글래디 톤 있어 무조건 이건 괜찮죠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니까 어떻게 평가하냐고. 근데 제가 볼 때 타워 일단 좀 빡세고 투어는 괜찮은데 글래디가 이제 변수가 있어요. 글래디가 좀 빡세요. 토스전도 그렇고 저그전도 그렇고. 아 토스전 왜요? 굉장히 가까워서 괜찮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괜찮은데 네 번째 멀티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만 먹으니까 거기서 해야 돼가지고 어차피 이 사람은 네 번째 멀티 안 먹어요.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한창 했던 맵이 타워이기 때문에. 타워요? 타워 같은 맵은 아마추어라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아니 저 타워 진짜 잘해요. 아니 그러면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예선 맵은 적을 위한 맵들이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테란이 괜찮은 편이죠. 그래도. 솔직히 테란이 좋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토스는 존나 힘들잖아요. 이번에 예선매 아니 테란전은 솔직히 할만하지 않아요? 아 테란전은 할만한가요? 저그전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타워도 밸런스 엄청 좋지 않나? 그거 완전 밸런스 맵이 아니에요. 왜 스타도 안 하면서 자꾸 왜 그러세요? 아 그럼 타워 플러스 토스 테란 어때요? 토스의 테란은 그래도 서로 할만한 점이 있을걸요? 아 서로 할만하다? 네 이제 위치빨이 있어요. 위치빨이 있어요. 그렇죠. 위치빨이 있어요. 위치빨 어떤데요? 아니 위치빨 이런 거 좀 알려줘.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한 번에 기류다가 이 영어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새 강의하는 거 알죠? 잘 알려준단 말이에요. 요새 잘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게 좀 난이도가 낮아가지고 저는 안 보거든요. 아니 소리가 딱 맞는 난이잖아. 아 나 진짜 내가 그쪽 생각하면서 약간 어느 정도 만든 것도 있어요. 아니 오늘 진짜 교수님이 되셔서 아니 네. 여러분들 한 번에 이렇게 이용어가 될 수가 없어 얘가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세세한 팁 그리고 이제 맵에 대한 특성 이런 걸 좀 알려주면 좋아. 네. 왜냐면 단기간에 이용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약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한데 그쪽은 그러면 오늘 토스전에 배우 테란전 저는 그쵸, 오늘 테란전 배우러 왔죠. 테란전 배우 윤종이까지 있었으면 괜찮은데 윤종이가 딱밤 존나 잘 때리던데. 그냥 싸대기 때린다. 윤종이 인성이면 싸대기 바로 때릴 텐데. 그냥 때려요. 아니 근데 진짜 딱 하나 봐. 윤종이는 지금 불러도 올걸?
하긴 걔 새벽에 전화했는데 서울에서 내려왔어. 윤정이는 지금 부르면 올걸 그냥? 유창이도 바로 올걸? 정말로 진짜 바로 집에 싸게 변환했던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기 그 뭐냐 기류단은 오늘 여러분들 테란 대 토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팔 거거든요. 여러분들 테란 토스에 대해서 계속 팔 건데 일단은 영웅 게임도 게임이지만 이 기류단 게임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세요. 좀. 아 진짜로? 아 저 그렇게 알려줘. 아, 고집 너무 세요. 아니 씨발, 아니 고집 부리면 내가 때릴게. 아, 내가 옆에 있으면 고집 부리면 뺨 때릴게. 내가 올 때, 내가 올 때 이 새끼 합방하자는 게 나 때리려고 합방하자. 한번 들어서 나 때리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새끼. 고집 빼. 아니 오케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꼰대 빼 씨발. 아 뭐 또 꼰대입니까? 아니 반말해. 아. 개새끼. 아니 진짜. 아 근데 저는 괜찮아. 영어 하나만. 아 반말해. 어차피 아니, 영어 하나만. 어차피 형 같지도 않잖아. 형 같지도 않잖아. 반말해. 오늘 이제 같지도 않잖아. 또 심하다. 1회 선생님이니까 그러면 오늘 좀 노력해 볼게요. 아 그리고 얘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예, 뭐 1회 선생님이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하나 말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스폰 붙여 주실 때 이럴 때 네가 네 돈으로 해. 니는 아 그거는 제 선생님을 제가 붙여 드릴게요. 선생님은 말씀이니까 제가 할게. 제가 할게. 아 제가 할게요. 선생님이니까 제가 하는데 대신 지면 맞을 준비하세요. 아 오케이. 네. 근데 잠시만. 아니 게임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잠시 빼고 게임을 어떻게 해요? 아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 옆에서 알려 주면 많이 다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기뉴다의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 예, 아주 한번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거 또 세팅 탑 존나 하거든요. 아, 저 이럴 줄 알았어. 마우스 챙겨왔죠. 개 장비 타시기 때문에 지금 딱 세팅해 놓으세요. 지금 먼저 앉아서 하세요. 예. 세팅하고 계세요. 세팅하고 계세요. 진짜. 아니 아까는 뭐 아무거나 상관 없다고. 그리고 딱 하나 말하면 이거는 또 스타일 또 좋은 게 좀 여러분들 괜히 이런 게 없어요. 용어가 제가 알기로 레더 굉장히 높잖아요. 레더 높은 걸로 하세요. 1등인데? 과연 안 되지. 내 걸로 할게. 아니 밑에 자리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2,300, 400? 아 진짜? 아, 밑에 자리가 2,400이라고? 네. 레더 1등짜리야? 네 1등짜리예요. 뭐 몇 승 몇 표로 1등했는데? 모르겠어요. 80승 10회? 이것도 있네. 이게 딱 적당할 것 같은데? 또? 몇 점짜리인데 지금? 지금 이거 2,000... 잠시만 레더 한번 봐주세요. 이거 2,360. 야 1등 뺏겼다니! 아 그러네. 뺏겼네. 누구야 이 사람은? 바코드? 아 맞다 그러니까 뺏겼다. 호선이 형 보여줘. 아 최호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등 뺏겼네요 여러분들. 예 영어 일단 1등 뺏겼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뺏겼거든요. 일단 아니네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이거 돌려주세요 캠 화면으로. 예. 아니 지금 현상황 레더 1, 2, 3도 다 태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레더 근데 토스가 엄청 많을 때도 있어요. 아 근데 그거는 제가 말해드릴 수 있어요. 테란이 많을 때만 제가 말해드릴 수 있어요. 왜 테란이 많냐. 테란 BG들이 방송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토스가 많았을 때도 있었어요. 테란 BG가 열심히 해 레더를.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시즌 1등이신데 저도 베타 서버 전 시즌 1등 출신이거든요. 아니 진짜 이건 맞아요. 아니 솔직히 이건 제가 인정하는 게 저희 집에서 리마스터 최초로 세계 랭킹 1등 찍었어요. 진짜 리마스터 네. 최초로 1등 찍었었어요. 1등 찍었습니다. 아 그거 맞아 진짜로. 맞아 팩트. 아무도 안 할 때 우리 그때 무슨 행사하고 있을 때 찍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슬슬 BG 느끼길래 도망갔잖아. 그리고 그 뭐야 저 19연승 최근에 19연승 하셨잖아요. 최고연승 20승 예 끊겼어요. 20승에 끊겼잖아요. 누구한테 끊겼어요? 성현이한테. 네, 저는 최우선한테 끊겼거든요. 또이 19승 19연승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아톰 뭐예요? 마우스를 바꿔도 이게 스타가 들어가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혹시 아 안에서 바깥에서 바꿔줘야 돼요. 아 바깥에요? 아 진짜 배그 BJ예요. 리마스터 안 해보니까 이런 것도 나한테 야, 물어보지. 너무 몰랐잖아. 맨날 나한테 컴맹이라고 그러면서 너무 몰랐잖아. 왜 나한테 그래. 너 알았어 진짜? 알지. 아 진짜 아씨 여기서 바꾸면 되지. 너무 당황했어. 그리고 딱 하나 말하면 이 사람이 이제 김성현 집 가가지고 배우다가 쫓겨났었어. 그 다음에 우리 집으로 왔어. 아 진짜로? 그 다음에 우리 집으로 이 새끼가 존나 양심. 근데 그 쫓겨난 게 김봉준이야 씨. 내가 쫓겨냈어요. 내가 그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내가 쫓아냈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갔다가 성현이가 그때부터 연패 계속했죠. 성현이 나한테 줬었어요 그때. 아 들었다. 나도 그러고서 좀 많이 졌어. 아 왜 그래. 아 진짜. 아 왜 그래. 진짜예요. 그 시청자들 나 기억나. 이거 기뉴다의 저처럼. 나 기억이 좀 나서 그래요. 오케이. 맞아. 아 저 세팅 끝났습니다. 세팅 끝났나요? 오케이. 일단 아 플레이 중에 조금씩 바꾸면서 할게요. 아 예. 아씨. 왜? 아 또 존나 장비 탓 할 거야. 아니야. 장비 탓 안 할게. 장비 탓 하면 두드려 맞을게요. 근데 그때 우리 집에서도 했었어.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자기 패드 꺼내가지고 자기 패드는 더 못해. 자 일단 등급전 할게요. 오케이. 네. 아니 그거 일단 어 돼있네. 아 또 뭐? 오케이. 왜 저걸 지우는데? 뭐가요? 서킷이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예선 때문에. 어 지랄. 카우 아 소음만 걸린다 마인드. 카우 투어. 그다음에 이제 글래디에이터. 어. 오케이. 아니 일단 이거 몇 점이죠 지금? 2360. 어 2360. 아, 지금 1등이 몇 점이죠 형님들? 어 레벨 바로 바뀌었네. 어, 바로 바뀌었네. 바로 바뀌었대. 바로 누구죠? 상대 저기네요. 미안해 우리 소리가 안 나오잖아 지금. 그냥 하면 돼. 어쩔 수 없지 뭐. 어. 이거 2등 아이디예요? 아니요. 아 씨발 2등 아이디네. 야야야 나와. 아니 해도 돼. 아니 나와 아니 나와 씨발 나와. 잠시만. 나와. 아 나와 빨리 나와. 알았어. 야 이거 2등 아이디라고? 2등 아이디 씨발. 그 감독 거 좀 빼야 돼. 이거 빼야 돼. 어 맞아 빼야 돼. 이거 하고 빼면 돼. 이거예요? 이거? 아니 이거 무초리잖아 가초리가 아니야. 나와. 이거 2등 아이디로 왜 들어갔어? 이거 몰랐어. 이거 떠올리면 안 되는데. 몰랐어. 아 미안해. 아, 길드한테 좀 설명 좀 해주는 거. 예.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무초리야. 아니 그니까 아니 점수를 떨굴라 했어 씨발. 조금 해보고 싶었어. 아, 스타 소리 안 난다고? 아, 아 형님들도 안 들리네. 조심하세요. 제가 한번 설정해볼게요. 여기다 하세요 여기. 어어 네. 어. 지금 됩니까 형님들? 안될 수가 없죠. 기회도 안 돼요. 인정? 게임 소리 나?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간단한 게 있어. 저거 리플레이 거. 대나 형님들? 알겠습니다. 이제 됐어. 어 이제 됐어. 됐어. 됐다. 오케이. 꺼지라고. 이 새끼야. 네가 간소리냐? 오 봉고걸. 아 이거 빨리 배워. 아 12서치가 하는 거 알죠? 아 12서치 알죠. 아 근데 봐봐요 이렇게 다 안다 그러잖아. 12서치 왜 가? 진짜 12서치네. 12서치 왜 가는지 말해라고. 뭐라고? 12서치를 왜 가냐고? 스타트를 좀만 들려달라고. 12서치 왜 가는 건지 말해라고. 아니 그냥 원래 할 때부터 11벽 12서치를 했어. 아 씨발 모르잖아 왜 12서치 가는지. 알려줘 영어야 알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근데 저거 13 때문에 딱 맞아. 12서치 하겠습니다. 아니 알았어 12서치 알았어 12서치 이렇게 들어가면 뒷모습에 딱 걸린다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그니까 봐봐 예 당신은 왜 12서치를 가냐 이호가 12서치 가니까 그냥 12서치 가는 거야. 그렇죠 맞잖아. 네 맞아요. 그때 뜻을 알고 가야지. 아 알겠습니다. 어. 바깥에 마우스도 혹시 바꿨어요? 바깥에 마우스는 상관없나? 바깥에 좀 달라 지금 느낌이? 네 예 바깥에 마우스 아 만져서 그런가 한번 마우스 바깥에 마우스가 바꿨는데. 에? 아, 바꿔졌어요? 빨리 좀 얘기해주세요. 왼쪽에서 색한 등이 있거든요. 진짜요? 꺼져 꺼져. 아니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잠시만요. 잠깐만요. 꺼져. 아 이런 거 빨리 해줘야지. 아니 선생님 이런 말 죄송한데 저기 제어판 검색에 마우스 지금 바로 나오는데. 아이 그런 거. 아 오케이. 괜찮네. 오케이. 어쩔 수 없어 그런 거. 오케이. 와 근데 아, 진짜 한번 만졌더니 뭔 감도가 이상해요. 아, 그래. 아 진짜 이상해요. 아 이거 원래 이런 감도가 아니야 진짜로. 하나도 안 맞. 아 진짜야. 아니야. 어 왜 이러지? 뭔가 우리 집에서 하는 느낌 아닌가? PC방 느낌인데? 아 진짜. 대장 뭐야? 뭔가 대장보다 심해요. 진짜 지금. 어 뭐지? 왜 이러지? 씨발 무슨 마우스 한 번 움직였는데. 어 왜 이러지? 이런 중에 배그가 있더라. 와 마우스 한번 움직였는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자 일단 24의 가스 네, 가스 기본인 거 아시죠? 26 엠베예요. 네 삼사풀 짓고 26 엠베. 네 이렇게 좀 덜 강하게 예 HB 일단 심이 안 돼요. 그리고 뭐 봐야 되냐면 지금 저거 성가스인지 아닌지 봐야 돼요. 여기서 지금 레어가 네. 대충 100 했는데 레어를 안 타잖아요. 네. 그러면 성가스예요. 근데 앞마당에 탔을 수 있잖아요. 선 발업이요? 아 선 발업이요. 네, 네. 네. 이제 누나 눌러주시고 앞마당 가시면 돼요. 자, 레어 타잖아요. 선발 아니야. 그러면 좀 약간
너무 그렇게 안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아니요, 안정적으로 할 필요는 있는데 아카를 짚고 벙커 주면 돼요. 원래 만약에 아~ 선발이면 지금 벙커예요. 아~ 아셨죠? 아,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아카 지었으니까 아카 짚고 벙커해. 와, 씨발 이건 진짜 돈 주고도 못 듣는 거다, 진짜. 그렇죠. 아, 이 형은 유튜브가 되게 좋습니다. 많이 사랑해. 와, 진짜. 야, 지금 다시 아닌데, 내가 욕받아. 나 방금 유튜브 홍보해줬잖아. 아, 그래. 자, 이제 벙커. 벙커, 벙커, 벙커. 네, 벙커. 자. 가스 조절도 할게. 어, 가스 조절은 공일업 100. 100대 한 마리 빼주시면 돼. 한 마리. 한 마리. 깨, 두 마리로. 한 마리. 자, 투바라 38에 올려주세요. 벙커 지었을 시. 네. 네, 올려주시고. LCB 계속 찍으라고 했죠, 제가. 네. 계속 눌러주시고, 이제 여기에 서플. 서플 지을 거예요. 예, 네, 앞에 서플. 이럴 때는 취소, 스팀부터. 왜, 왜? 무조건 스팀부터 눌러야 돼. 왜냐면 사업을 찍어야 돼. 사업이 중요하거든. 저기, 루탈 떴을 때. 타이밍. 아카데미 올리고, 그리고 한 매 넣어주시고. 세 마리로.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스팀을 왜 빨리 누르는 거냐. 스팀은 상관없고 사업 때문에 그래요. 사업 되고 안 되고가 커요. 루탈 상대할 때 정말. 그 아까 네. 초에. 네. 그리고 이제 어 진짜 초단위 싸움이니까 그거는 이제부터 이제 계속 돈 되는 대로 계속 눌러주세요. LCB 계속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는 서플 짓지 말고 여기서 오바락까지 올려주세요. 인구수 막힐 것 같잖아요. 근데 스캔들 거니까 어차피 상관없어요. 아, 네. 네, 오바락까지 쭉 올려주시고 한 번 더 48까지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서플 하나 지어주시고 48대쯤에. 아니 근데 씨발 이거 아다리 존나 죽은 거네. 탈타한 거네. 네, 완전. 이래서 영어가 존나 탈타한 거야. 많이 나온 거야. 자 이제 LCB 여기서부터 빼줘야 돼. 250대기 전부터 최적화로. 그리고 이제 사업 바로 눌러주시고 스캔 바로 날 수 있고. 그럼 이제 인구상 딱 땅가스 3이잖아요 지금. 예. 네. 그리고 서플 하나 더. 이거 아다린 이거 아다리 개싫어. 이거 이것만 그냥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이거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놓긴 했는데 24가스?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아직 마린 이제 갇혀서 슬슬 나가야죠. 마린 한 부대. 그리고 메딕 한 마리 눌러주세요. 메딕 한 마리 일단. 네? 한 부대 세 마리 나가야 돼요. 스파도 늦어요. 신팀 뭐 이제 맘대로 하는 거니까. 네. 어떤 걸요? 제스 시비가 우선인지 마린이 우선인지. 아 지금부터 이제 무조건 마린 위주로. 무조건. 아~ 무조건. 제스 시비를 쉬더라도 마린부터. 마린부터. 대롱이니까. 예, 예, 지금부터는. 에시비는 쉬어도 돼요. 털에 뛰어야 돼서. 털에 뛰어 일단 안마부터 깔고. 예. 털이 늦게 오는 방향으로. 어 늦게 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늦게 오는 방향은 늦게. 예, 앞마당 쪽으로 일단 박아줄게. 메딕 비율은 항상 메딕은 미리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소주의 시간 해야 돼요. 항상 그 점사컷 계속 해주시고. 아 근데 나 메딕을 많이 안 뽑아서 여행 캐라냐고 이렇게. 네 제가 새로운 부분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움직임도 알려줘. 이제 움직임 무조건 지금 마린 뮤탈 컷. 뮤탈이 쫓아오는 거. 뮤탈이 근데 만약에 본진으로 왔어요. 네. 그러면 이걸로 막으면서 마린은 상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아, 어, 히드라를, 내가 이 말을, 히드라를 한시로 올려요, 이러면서. 아... 근데 이거를 지금은 뮤탈이 쫓아다니면서 올리잖아요? 그럼 이제 후속 보내야 돼. 아니, 근데 넌 병원에 인간 맞냐? 팩토리 짓고. 아니, 근데 내가 다 질문하냐? 이거 존나 딱 하고, 이런 거 딱 질문해야 되는 게 느껴지지. 점사권 해주시고. 네. 계속 이제 한시로. 아, 이런 SCV를 안시고 계속 많이 뽑구나. 아, 왜 가스 올려야 돼? 어제 SCV는 이제부터 뽑으면 돼요, 돈 남으면. 인구수 때문에. 그리고 무조건 일단 매, 마린 네. 위주로만. 예. 네. 높은 점수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쵸. 이거 높은 점수니까. 9월 2일에 보통 랩방. 아니, 근데 이거 봐봐. 이게. 팩토리 올리면서 이제 움직임이, 이제 러커 이거 잡아야 돼. 러커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희귀위두꽃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그래도 프로출신이라고 공준이가 핵심 중에 여기 근데 한 마리 드론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설치해주시고 빼요. 랠리를 그리고 계속 바꿔주면서 해야 돼요. 투스타 올려주시고 이러면서 랠리를 계속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는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편할 대로 하는 거예요. 움직임을 지금은 이제 내가 공격하는 공격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공격적인 거죠. 여기로 아 근데 메딕은 계속 동시에 한 개씩 어 이거 계속 이거 습관처럼 습관이에요. 아 러커 점수하면 루탈도 점수하네요. 이거 왜냐면 어차피 이거 한 부대밖에 없어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실하냐? 당연히 시작 루탈부터 점수하니까 러커 점수 안 해서? 러커 한 마리 나오면 이제 힘으로 위로 붙이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 근데 이분 잘하네요.
진짜 잘해. 아, 암만하게도 이러면 럭커가 있으니까. 예, 예. 암만하게도 럭커가 있어. 어차피 갈 데 없거든요. 이러면 상황 별로 안 좋은 상황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운영하려면 투스타 이제 완성되잖아요. 선택이에요. 두답시 뽑을 건지, 베슬 뽑을 건지. 뭐가 뽑을까요? 근데, 뭐부터 해요? 저는 보통, 베슬 두기 뽑을 거라. 진짜 빡센 운영할 거면 베슬 뽑고, 네. 약간 이제, 휘둘르면서 그냥 좀, 변수 두면서 할 거면. 그러니까 상대 보고 한다는 거네? 어느 정도는 드랍식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드랍식 한번 해 저도. 네. 드랍식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이씨. 약간 드랍식 하려는 이유 철구가 드랍식을 잘 휘둘리니까 드랍식 보여달라니까.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선전 나가는 이유가 이런 철구인데. 아. 자 그리고 드랍식 근데 뽑았 어차피 뽑았냐면 왜 뽑았냐면 뮤탈 잡았잖아요. 점차로. 그러니까 뮤탈 수가 적으니까. 네. 뮤탈 수 별로 없잖아요. 제가 철구 형 진짜 스탠이 제일 잘 잡는 거 알죠? 보고 따라하시면 네. 돼요 그냥. 저는 그냥 여유롭게 헷날리는 거 알죠? 네. 어디가 아프세요? 오버랄리스 좀 미워해. 어디가 아프세요? 피한 이제 조금씩 먹어주세요. 식식하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좀 공백이 많았죠. 공격하는 공백. 네. 그럼 적어도 대처할 게 생겼어요. 분명히. 이럴 때는 한 번 더 줘요. 사드라. 오. 숙장기가 막히니까 오 혼자 붙어. 오, 야 뭐야 이거? 잘한데? 당황하죠. 가자 당황.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얘도 달아주세요. 그럼 카드랍시까지 말인거예요? 예, 마인 마인. 예. 그냥 근데 아직 기회 많아요. 여기서 근데 투스타 포트인데 엠벤은 하나만 돌리네요. 아 이제 빼야죠. 이제 램에 전환해야죠. 램에 전환하려고. 예, 램에 이제 전환해야죠. 넌 여기서 SK 하잖아. 나 SK 하지. 아 SK. SK도 괜찮은데 SK는 좀 한게 있어. 수성 중입니다. 야 대지야 너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아이 너 마스터 합숙색이니까 그렇지. 야 알았어 그렇게 인정할게. 자 이제 이거 태워서 계속 이제 태워주세요. 근데 동선이 걸렸잖아요 지금 드라시 동선. 네 이제 파악해야 돼. 아이 빈틈 근데 빈틈이 근데 빈틈이 없는 거 같은데 있어요. 뉴탈만 있으면 빈틈 있는 거지 이거. 저걸 리가 없으니까 네. 또 여기서 치러오면 돼요. 자, 공방이럽 때는 세거든요. 지금부터 좀 자신감 있게 해주시면서 커맨드 해주고 자, 여기도 이따 있었어요. 어. 한쪽만 빈틈 만들어줘도 근데 이런 거 빠져버려요. 올라가지 네. 아 근데 저거 진짜 잘 잡고 있는데 이거에 그냥 한 방에 넘어지는데? 와. 와. 이런 식으로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11시 먹고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오 개멋있다. 와 진짜 와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너무 쉽게 이기는데? 어 아니 점점 와 형이 2800 찍었어. 이거 이제 딱 와 이거 아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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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이디 바꿔놨어요. 이제 와, 해보세요. 보트상님.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잘한다. 아, 잘하는 별풍선 205 개 감사합니다. 와, 아니, 근데 방금 전 다시 보기는 여러분들 진짜 고추장찌님 별풍선 205 개 감사합니다. 아다리가 미쳤다. 가스 3에서. 가스 3할 것 같은데요? 나 가스 3에서 소름 돋았어, 솔직히. 세팅 빨리 바꿔야 돼요. 네, 게임 시작하고 바꿀게요. 대박 대박. 이따 설공이랑 한번 해보시죠. 세팅 투 보세요. 이따가 딱 본 대로. 해봐. 세팅 타다 할 때 지구. 설공이랑 한번 해봐봐 진짜로. 이따 한번 저 지금 설공 맨날 스타만 하고 있던데. 스타는 대리 게임 해도 상관없어요. 네. 어 자 일단 전기 발견했는데. 어 박승준이다. 어 수신 박승준. 딱이다.